네. 한국어울입니다. 아, 미국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일어날 거 없어요. 아, 나도 빨리 가야 되니까. 할 말이 뭐예요? 현우하고 헤어지겠습니다. 현우, 이제 저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도와주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제가 하지 않으면 현우 절대로 아버님께 도움 청하지 않을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저 절대로 현우 안 만나겠습니다. 그 약속 믿겠네. 고맙습니다. 그 징계위원회 나오라는 통지서인가 봐. 일단 서면 제출만 해야겠어요. 김병환님! 아유, 이제 한시름 났습니다. 예? 아, 은행에 갔더니 글쎄 대출 상환이 깨끗이 해결됐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셨대요. 웬일이야? 먼저 들어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 목소리 낮춰라. 갑자기 이러신 이유가 뭡니까? 얼마 전에 이순희 선생 만났다. 어렵게 내린 결정인 것 같은데 존중해 줘라. 그만 헤어져. 현우야, 너 나 왜 이래? 치료 시간이야! 도대체! 어디까지나 시험할 거야? 이수인!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널 위해서라면. 주사밖에 싫은데. 언니도 주사 맞으러 왔어. 우리 같이 맞으면 되겠다. 그치? 응. 아유, 우리 다원이 착하네. 아빠. 아빠. 힘내. 아, 저기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애는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해요. 홍정민인가 YK 변호사가 저한테 돈을 줍니다. 김현우 변호사를 곤경에 빠뜨리라고요. 누구 만나러 가죠? 홍정민 씨요. 나한테 하세요.
홍정미 씨 만나야겠어요. 홍정미, 이유가 뭐야? 수인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선 앉자. 이거 나 현우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현우가 아니래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을? 내가 전에 말했지. 궁지에 몰리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고. 네가 궁지에 몰릴 게 뭐가 있어? 네가 죽어가잖아. 천노식, 그 사람 매수하는 일? 겉보다 더한 일도 난 할 수 있어. 정민아, 네가 무슨 마음을 먹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나 안 죽어. 현우를 위해서라도 꼭 살 거야. 이제 그만해. 예전의 홍정민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가 매수했다는 사실을 김현우 쪽에 말했나 봐요. 어쩜 DA 케미클에서 독극물을 방류한 사실까지 말했을지도 몰라요. 천노식 씨 되십니까? 예, 그런데요. 김현우 변호사님? 예. 죽은 천노숙 씨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제가 진행 중인 소송의 증인으로 알게 됐습니다. 네. 사건 현장에 계셨다고요?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수사 관계상 서로 동행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다훈아! 무슨 일이에요? 아이 아버지 천우식 씨가 살해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천우식 씨를 매선의 의혹을 받고 계시는군요. 그 시간에 천노숙 씨를 찾은 이유가 뭡니까? 제 혐의를 풀기 위해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증인 매수면은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천노숙이라는 사람이 원한을 살만했네요. 지금 저를 범인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 천노숙이 죽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아, 이유가 뭐래요? 살해된 것 같습니다. 에? 아니 누가 어떻게... 오늘은 일단 기과하셔도 좋습니다. 기과 자식들이 그냥 용의자 취급을 하네. 그나저나 이 일을 어떡합니까? 응? 증인 매수에 풀어줄 유일한 사람이 사라졌으니 사무장님 차키 좀 해주십시오. 아니 왜? 어디 가시게? 이따 사무실에서 뵙죠. 예. 아니... 홍정민! 나 알고 있었지? 무슨 일이야? 너 알고 있었지? 천노식이 살해됐어. 난 모르는 일이야. 헛소리 하지 마. 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상호영도 천노식도. 그리고 나한테 일어난 사고까지.
이제 아버지까지 죽은 그 딸. 너 임마 그 딸 어떻게 볼래? 수민아, 야, 왜 말을 안 하냐? 일종의 일시적인 실어증 같은 건데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걸 직접 목격한 모양이에요. 다은아, 언니 잠깐 어디 좀 다녀올 테니까 할아버지랑 놀고 있어. 금방 올게, 알았지? 아빠 어디 좀 다녀올게요, 저. 그래. 아유, 야, 이놈아. 아이, 저거 끝까지 봐야지 이제 재밌는 거 나오잖아. 그래. 있어, 금방 올게. 아유, 뭐. 교수님, 현우는요? 현우 어디 있어요? 아, 여기는 웬일이야? 현우 지금 어디 있어요? 김 변호사님 지금 경찰서에 가 계세요. 까딱하다가는 살인 혐의까지 덮어쓰시게 생겼어요. 잘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 제20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명 김현우 씨 맞죠? 예. 여보세요? 살인 용의자가 된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자꾸 까불면 가장 소중한 사람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